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와 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만들어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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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우리 수연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네. 또 100점 선물을 우리 수연님 고맙습니다.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수연님 시작하자마자 힘을 그냥 빡빡빡.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스타트. 100점.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100점이네요. 그냥 100점. 네. 100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수연님 또 감사해요. 우리 또 새해와 많이 방송에 제일 먼저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음료는 요거 망고 요거트. 자, 요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어우, 눈부시죠, 여러분? 눈부시게. 망고 망고. 어제 먹으려다가 네. 깜빡 잊고 우유가 없어가지고 네. 못 먹었던 망고 요거트 음료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유랑 뭐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얼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유랑 얼음. 그리고 요 보틀은 랜덤으로 또 서비스로 줘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버틀. 이거 망고 이거 사니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생겼다. 양념통 같고 생겼네. 양념통 같이 생겼네. 자, 요거는 한 100ml에 한 개씩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4, 5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망고 요거트 사면 선물이 들어있네요. 아, 버튼 예뻐요, 이거? 네, 슐링이 눈으로 가져요. 이거 예뻐요. 마이 버틀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마이 버틀. 마이 버틀. 네 버틀! 새해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새해님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버틀이야. 반가워요. 이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감사해야죠. 네, 새해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물에 만들어 먹을 거예요. 네. 요즘은 다 이지커트 돼 있어가지고 스틱들이 아주 편하게 뜯게 돼 있습니다. 아, 택시 기사님이 너무 재밌어요, 시간님? 멘트가 유재석급이라고요.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세희님께서 두 분 너무 예뻐요라고. 세희님은 더 예쁘세요. 그쵸. 옷이,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우, 아우, 아우. 정말, 정말, 정말.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나요? 그러게요. 이거 미리 까면 되나요?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오늘 미리 이렇게 소면에 삶아놨고요. 너무 눈부시다, 그지? 네. 이거는 소면, 소면. 재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재료. 오늘 물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각종 배와, 그 다음에 양파, 파프리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요즘 제철 과일인 감도 있습니다. 단감. 아, 이 주황색이 감이었어요? 네. 아. 감도 있어요. 이게 감이구나. 네. 감이 안 왔네. 아, 나 근데 오늘. 물회다, 시간님. 소리 안 들리죠? 네. 오늘은 물에 만들어 먹을 거야. 시원하고 매콤하고 칼칼하게. 이거 막 찢어야 되죠? 콩알, 예, 네, 콩알님 오셨습니까? 콩알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의 음료는 망고 요거트. 이거 제 쪽에서 찢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옆에 놔두고. 자, 혹시 어제 추천 못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콩알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콩알이도 왔니?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없으셨는지요? 콩알이 왔고요. 안녕하세요. 세인님 계시고요. 시간님 계시고요. 수연님. 꽃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캐리베리 누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자, 상추는 막 찢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손. 그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아쉬웠어요, 저. 저는 애슐리예요. 민정이님 아까 인사해 주셨는데, 민정이님 요즘에 꾸준하게 와주시네요. 민정이님도 안녕. 육수 어떤 걸로 하시나요? 지금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육수 만드는 거는 마니님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엄청 쉬워요. 네, 고추장 4숟갈, 그리고 식초 한 컵 반에서 2컵. 그거는 맞춰 드시면 되고요. 설탕 한 6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믹스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이다를 한 750ml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거 뭐라고? 우리 집에 지금 뭔가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토끼 밥 주는 건가? 아닌데. 뭐라고? 밝은 컬러 입으라고 훨씬 예쁘다고? 밝은 컬러가 사람도 밝아 보이고 활사하니까 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좋죠, 밝은 게. 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훨씬,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도 취재 맞습니까? 꽃길님.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세인님 감사합니다. 밝은 옷은 좀 넉넉하게 입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입으면 예뻐요. 꺾이게 말고 넉넉하게. 많이도 핑크 잘 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잘 어울려요. 네. 맞아, 이슐리님 맞아.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약간 화려한 색깔 많이 입잖아요, 밝은 색깔. 그쵸. 특히 어머님들은 막 그 액세서리도 많이 하시고 주렁주렁주렁. 아니 또 있네. 더 넣어야 되나? 더 넣을까? 일단은 반만 더 넣어주세요. 반. 이거 그리고 저어주시고 제가 소스 갖고 올게요. 옆에서 음료 만들고 있어요. 망고 요거트. 이 망고 요거트에 얼음을 같이 갈아 넣으면은 스무디가 됩니다. 망고 요거트 스무디. 저희는 이제 마실게요. 아, 이제 내렸어요, 시간님. 저보다. 아, 요즘에 쏠쏠해요.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물회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물회가 근데 그 초반에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있지. 그렇죠. 이거 뭐 먹는 거는 간단해요. 네. 이거 먹고 오늘은 2차 때 재밌게 놀면서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놀래지 마시고요. 네. 어렵진 않아요. 평소와 다르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네 여기에 할 거예요. 푸짐해 보이고 좋잖아. 아랑이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아람이님 오늘 그 후식 만드는 것까지 보실 거예요? 오늘은 일부러 그래서 본식 먹방은 약간 조금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철판 안 넣은 날 있었죠? 오, 정말 세희님. 철판을 싫어하세요? 이거 철판 아니고 스테인리스예요? 물에 소스. 여기 이거는 원액이고 이제 여기다가 사이다 넣을 겁니다. 언니. 어머, 미소님 오셨네요. 미소님 안녕. 미소 안녕. 바라기님도 오셨습니까? 어디에? 바라기. 어디에? 몰라요. 바라기님이 어디 있어? 지금 안 보입니다. 바라기님 없는데요? 콩알님. 안녕. 바라기님이 어딨어? 바라기님 없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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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이님 아랑이님 아랑이라고 헷갈리셨나봐요. 누구랑? 아랑이님이랑 아랑이님이랑 아랑이님 그랬는데 아랑이님 그랬는데 어제 건대 갔는데 딴딴 흉화하는 노래 나와서 미소님 생각났어요. 뭐 굳이 뭐 미소님 그 생각 뭐 왜 해요 시간님. 엄청 포장해 보이네요. 제이수연 하트님 별풍선 10개 오늘부터 난 입고 할래요. 원래 내 거 아니야? 우리 수연님께서 또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라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요. 죄송요 유유. 왜요? 벌써? 왜요? 수연님 뭐하라고 그랬지 나한테? 네? 뭐하라고 그랬죠? 아 이거 좀 저어주죠. 아 저으라고? 아 이거 저어주고 부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거 얼음 좀 넣을게요. 부으면 돼요? 좀만 더 저어주세요. 살짝만 더 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에어님 반갑습니다. 에용 에용 오늘부터 난 니꺼 할래요. 콩알이 뭐 먹는데? 콩알도 같이 식사할게요. 간장 삼겹살? 간장 삼겹살? 그건 뭐야? 아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클린에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에 맛있겠어요? 라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오셨네요. 간장 삼겹살은 그거 아닐까요? 그냥 불고기 양념 그런 거? 간장 양념? 제이수연 하트님 네. 별풍선 40개 오늘부터 난 입고 할래요. 정말 수연아 너 응디한다. 응디한다. 우리 수연님 또 고마워요. 오늘은 뜻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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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많아. 세연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자 이제 물에 만들어 놓은 물의 소스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이거 할래요. 와와와 엄청 많아 보이네요. 와와와와와 자 고추장이 그래도 조금 보이죠? 이 소스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아, 난 닌고 한다는 게 뭐예요? 아, 그게 아니라, 난 닌고 할래요, 이거예요. 아랑님. 난 닌고 할래요. 그거를 약간 조금 귀엽게 말을 한 거예요. 귀엽게 말을 써서, 오늘부터 난 닌고 할래, 이거예요. 난 닌고 할래요. 닌고. 조금 닭살스럽지만, 귀엽지 않아요? 난 누구 거? 죄 있고. 네, 아랑님. 그거예요. 우리 수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멘트팀 신호 별풍 별로 안 쏘실 듯해요. 일단 세영이님, 한번 쏘봐요. 쏴봐요. 쏘고 난 뒤에 말해야지. 자, 많이는 얼음 좀 넣어볼게요. 망고 요거트. 맛있어 보인다, 보기에도. 냄새는 더 좋습니다. 회를 근데 올려야 되는데. 오늘 제이 마니님 난닌고 할래요. 헤세세님 별풍선 10개 오늘부터 난닌고 할래요. 원래 내거 아니에요? 우리 세이님 몇개 선물 고맙습니다. 예따 메롱 고맙다 메롱. 고마워요 세이님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님 좋은 곳은 제이와 마니 먹거리에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막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따 미소 눌렀고요. 아랑님 누르셨고요. 유니러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그래. 은근히 좀 약간 니글니글하고 앙카진 게 재밌어요. 자 오늘의 회는 광어 엄청 두툼두툼한 그래 수연님 좀만 이따가 그러게요 너무 빨라요. 그래 추천도 좀 누르고 네 어홍 어홍 신부님 어서와요. 신부님 안녕.
클린웨어님 어떤가요? 막 네 오늘 맞습니다.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네. 네, 오늘은 그래서 1차 본식은 여기 지느러미 그 뭐지 간단히 먹을 거예요. 간단히가 아니라 조금 약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을 했어요. 네. 소스 다 미리 만들어놨고 재료도 다 손질해놨고 소스도 미리 만들고 재료도 손질하고 듣게 보니까 회덮밥 먹고 싶어요 콩알님. 엄청 두꺼워요. 여기 진짜 두툼하게 아주 진짜 두툼하게 잘 썰어주십니다. 언제나 회도 싱싱하고요. 좋아요. 심판님께서 저 물에 다 잡수실 건가요? 네. 네. 양 엄청 많아 보여요, 애슐리님. 아, 꽂혔다. 맞았다. 네. 다 먹을 거예요. 물에는 역시 채소가 더 많다고, 시간님께서. 저 회도 많아요, 근데. 물에는 소면이라고, 아랑님께서. 물에 소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럴 줄 알고 다 삶아놨지. 이야. 뒤에 다 있어요. 자, 새로 오신 분들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그래도 많이 눌러주셨더라고. 네, 지금 59분이네요, 여러분. 추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되면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따봉따봉 여기 따봉따봉 헤세세님 별풍선 10개 오늘부터 난 믿고 할래요. 그래 알겠어. 근데 오늘 두 분 진짜 너무 이쁘세요. 아깐 다 장난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세혜님 우리 세혜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마워요. 자 여러분 12시 추천 한번 더 부탁드려요. 예쁜 말 고운 말 좋다 나도 좋다. 오늘은 네 배도 막 들어갔대요. 배 아 배는 원래 항상 들어갔고 감 단감을 넣었대요. 많이가 배와 감 그리고 양파 파프리카 그리고 상추. 이 소스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네. 아 이 물에 그때 물에 맞죠. 언제요? 맞아요. 우와 도수님 오셨네. 예뻐요? 아 드디어 입었네요. 맞춰서 안녕하세요. 입었어요. 어디서 온 그 옷인 줄 알죠? 저희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와 역시 순발력. 저희가 입은 옷은 일부러 저희가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저희 어머니가 우리 방송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방송에서 입으라고. 네. 밖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입지 않아요. 절대 네버. 초코님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초코님 선물로 주신 거라서. 네. 그리고 일단 옷이 너무 예뻐요. 네. 예쁘고 너무 감사하고. 같이는 안 입고 번갈아만 입습니다. 네. 많이는 그래서 네. 지금 처음 입은 거야 또 그리고. 네, 오늘 첫 오픈. 해설증. 처음. 자, 됐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역시 맛있네요. 맛있어요. 자, 이 물의 소스의 필살기는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필살기. 음료 맛도 봐야죠. 네. 음료. 뭐? 그러니까 그때 그 물에 왔다고요, 수현님. 그 햇님 머리 해주면서 그때 만들어 드렸던 물에 맞아요, 수현님.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하거나 요리하다가 뭐 하다 보면은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씨를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답답해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뭐 질문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 아이언맨 마이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진짜 꼭 할 말 있으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줄줄 다 웬만하면 근데 저는 항상 노력해요. 다 읽고 답변 드리고 얘기하려고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오, 좋아. 세 개 두 분한테 너무 잘 맞아요.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밥 조심 드시고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너그럽게. 네. 이 두 오빠들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물에는 완성이 됐고요. 네. 네. 이게 오늘 뭐라고 했지? 망고 요거트. 망고 요거트래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제품 안에 보틀도 보너스로 들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생겼네.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망고 요거트. 우유와 믹스하면 1분 만에 완성되는 카페 스타일 요거트. 잘 나와요? 네. 이렇게 보틀도 보틀도 서비스로 네. 들어있네요. 맛있네요, 여러분. 이건 내가.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담타꺼네요. 맞습니다, 토스님. 맛볼게요. 응? 요거트는 딸기? 요거트 딸기도 봤는데 그 친구는 많이 비싸던데요, 아람님. 다른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무슨 요거트 이런 것도 봐긴 봤는데 그거는 거의 만 원 아, 네, 비싼 건 비싸요, 엄청. 비싸던데? 제가 이거 세하게 집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네. 먹먹하네요, 약간. 요거트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요거트라서. 마니님은 음료 제조의 달인 같아요. 만드시는 거 다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슐리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마니스타라고요? 다음부터 음료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제이스타 되고 싶습니까? 네. 다음부터 음료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설찬님 오셨습니까? 설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나냥이 될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 비주얼 가까이서 안 보여도 되죠? 첫판 들고 가실 겁니까? 와우. 제 오빠는 질투쟁이라고.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지금 이때까지 만들어가고 보여줬더만 세연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오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눈이 더 잘 보이는데요? 네 앉으세요. 망고 요거트예요. 망고 요거트에 우유 섞어서 얼음 넣고 갈아서 슬러시 스타일로 드시네요. 네. 얼음은 갈진 않았는데. 갈면은 그 스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회가 예뻐요. 물회가 예쁘다고. 저희가 웬만하면 비주얼을 조금 약간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죠? 보기 좋은 것도 맛도 좋다. 일단 먹고 싶어진다. 맛을 떠나서. 굿. 역시 맛있냐. 미술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네, 시간이 많이 찍었어요. 괜찮아요. 제 그 인스타에 물의 사진이 있어서 이거는 뭐 캡처하든가. 근데 뭔가 되게 어마어마한 비주얼이잖아요. 양도 많았고. 많이 주세요, 마유님. 초특급 물회. PC로? 너무 맛있다. 맛 좋아요. 오늘 비주얼 굿? 시간님. 캡처할게요. 아니면 뭐 아니 또 왜? 뭐가 불만이 있을래? 왜 또? 내가 솔자님 노란 게 파프리카 아니고 감 둘 다 있습니다. 아 노란 거 파프리카도 있대. 근데 감도 네. 많아요. 감 당근 네. 물레도 이 판에서 아니 크니까 네 뭐 흘릴 필요도 없이 뭐 그냥 뭐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수현님. 어? 샌밤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볼까? 위설린.
네, 당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 버릴게. 소면. 이럴 줄 알고. 양도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속상해 드세요. 밥이라니요, 슬림. 원래 경상도 지방에서는 여기에 물에 밥도 말아서 드세요. 근데 우리는 네. 오늘은 소면 말아서 먹을 거예요. 자, 유. 오늘 물의 맛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맛있는데요. 네. 맛있어요. 언제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두 분은 토크하면서 천천히 드시래요, 세나님께서. 자,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입 더. 토크하면서? 그래요. 알겠어요. 삐진 물에, 헤어 게스트 하면 아마 먹지 않을까요? 네. 장감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영님? 장감 넣으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장감 맛있어요. 장감 넣으니까 여러분 더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은 아랑이님 모형이에요. 먹을 수 있는 계란도 있어요, 아랑이님. 여기에 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계란. 귀엽죠? 여기는 예쁘겠다. 안 보이나? 그런 꼴일까요? 네. 치워드릴게. 그런 꼴일 수도 있대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근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만약에 고추장을 다들 아는 그런 거 있잖아. 집 고추장, 직접 만든 고추장 말고. 네. 시중에 파는 고추장으로 했을 때는 거의 다 맛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걸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비율만 잘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오늘의 식초는 무엇입니까? 레몬 식초. 포인트는 레몬 식초예요. 일반 네. 사과 식초 안 쓰고 우리는 레몬 식초 잘 쓰거든요. 레몬 식초 써서 하면 네. 좀 더 맛있더라고요. 고추장 해찬들 시중에 뭐 아니까 고추장이 다 똑같으면 거의 맛이 비슷해질 거예요. 약간 틀린 게 뭐냐면 보통은 사과 식초 많이 쓰잖아요. 저희는 레몬 식초 씁니다. 레몬 식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마니님. 자. 고추장 4숟갈 그리고 설탕 한 6스푼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초는 종이컵으로 한 컵 반에서 두 컵 사이 그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샘마님 이거 맵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다 넣으세요. 사이다가 필수적이에요. 미소니 먼저 드셔보세요. 맛이 진짜 틀려요. 피클도 사과 식초로 만든 거랑 레몬 식초로 만든 거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레몬 식초 씁니다. 그렇죠. 그냥 미소님은 빙초산 쓰세요. 확실하게 맛을 알 거예요, 미소님은. 미소님은 빙초산 쓰는 걸로. 미슬림들, 레몬 식초 먹어봤어요? 아, 회찬들이하고 정정원? 아, 그때 초코님이 알려주셨는데 순창 골드 도비님 웃겼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꼬길님? 그러니까 맛이 다 정해져 있대. 식단이 없단 깨님 별풍선 100개 오늘부터 난 이거 할래요. 정말?
우리 시간님 또 백조성을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빙초산 아는 사람 다들연 배가. 그렇죠. 빙초산 아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에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종종 쓰시는 곳도 있대요. 네. 영업장에서는 많이 쓴대요.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빙초산은 꼭 그 희석해서 쓰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물하고 같이. 그렇죠. 우리 시간님 또 백종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리액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어 드릴게요. 우리 시간님.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어만이에요. 난 내꺼야. 맞아 난 소중해. 여러분 회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광어든 연어든 아, 연어? 연어는 연어? 연어는 아무도 안 해봤네. 그러게요. 우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 아니요?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맨날 바꾸고 있잖아요, 세희님. 맞아. 그 사시고 그 요렇게 레시피대로 하시면 고추장 작은 거 팔잖아요, 무슨 그 보통 집에는 고추장 다 있잖아. 그쵸. 상추도 횟집에서 줘요. 쌈 싸 먹으라고. 진짜 미소님은 나중에 네. 의자에 묶어놓고 그 뭐 물총으로 계속 쏘고 싶어요. 수현님 편안한 밤 되세요. 주무세요. 안녕. 오늘 고마워요. 짱짱글. 그 식초 양은 여러분 그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강도에 따라 농도에 따라서 조절해 드시면 돼요. 대왕물총 나한테도 있는데. 다음에 만날 때 한번 써먹어야겠네요. 물총 챙겨갑니다. 네, 우리 수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숨어있어요. 여기서 드세요. 야. 국물이 근데 있잖아. 너무 맛있어요. 어려운 게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금 만든 거라서 정말 간단해요. 재료만 총총총총총총총 썰어넣고 소스는 냉동실에 좀 약간 사르르 낄 정도로 만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해산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회는 언제나 먹어도 좋아요. 언제나 찾아오는 샘맛니? 술 생각이 나요. 아, 끝내주지, 끝내주지. 술 생각. 물에 국물에 밥. 근데 있잖아. 이슬님만 국물에 밥이라고 그러지. 다른 분들은 밥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소면. 대부분 다 소면이죠. 다들 소면이라고 그러신데, 우리 이슬님이 저기 밑에 사시거든요. 한 분이 더 계셨죠. 도로시님. 꽃길님? 꽃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밥 좋아하긴 한데요. 호로록 호로록 하는 거 좋아해요, 또. 물레는 밥 준다고요? 아, 콩알도 대구예요? 콩알님도 경상도. 아우, 정말로. 오늘 여러분 혹시 한강에서 뺨 맞으셨어요? 꽃길님은 밥 안 좋아해요? 소면. 제임도, 네, 그 출신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포항 쪽에서 이게 물회가 유래가 많이 됐다고 됐는데요. 포항에서 제일 많이 밥 말아 드신대요. 거의 시작 시초입니까? 시초? 포항이?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그 물 회로서는 배를 많이 못 그
못 채우니까 옛날에는 밥을 이렇게 넣거나 소면을 넣어서 많이 드셨대요. 물에는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세애님께서. 맛있어요. 네. 세애님. 꿀맛. 여러분 오늘 맛있는 저녁도 드셨습니까, 근데? 네, 맞아요, 이슬님. 어부들이 드시던 네. 음식 맞아요. 어부들. 네, 세희님 잘 먹을게요. 유정님 오셨습니까? 유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순삭이다, 큰일 났다. 그쵸. 진짜 순삭이네. 천천히 먹어야 됐다. 아까 샘맘님이 토크하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주영이 아직 소면이 있습니다. 주영님 피피 소리가 뭐예요? 피피 소리 나요? 피피 소리는 뭐지? 피피 소리가 뭐예요? 세마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피피 소리가 뭐냐고. 피피 소리를 모르겠다고. 이슬님은 해녀예요? 아우. 근데 제니 기침할 소리래요. 이슬님. 이슬님 채팅보다가 목에 걸렸어요. 장난감 소리? 뭐죠? 피피? 얘가 좀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꾸덕꾸덕해집니다. 욕불레 같은데. 좀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뭐 100ml 한 개 넣으려고 그래. 이게 1000ml니까 그래도 한 포 줄였습니다. 망고 요거트입니다. 망고 요거트 만들었어요. 일찍 들어오시면 다 아실 수 있는데 미소님. 망고 요거트 플러스 우유? 맞아. 망고 요거트와 우유를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이야. 오늘 왜 저래? 정말 구멍이 너무 작아, 근데, 검은 거. 그러게. 어떤 여자가 이 빨대를 한 뭉탱이 줬는데요. 구멍이 너무 작아요, 솔직히. 그때 과일청 같은 거, 과일청 애들 먹을 때, 이거 막혀서 잘 못 써요. 억지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버블티 빨대를 주더라고요. 버블티. 두 개 말고 네 개를 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빨대를 네 개 꽂아놓고 쓰래요. 그러면 아마 다들 놀라실걸요? 뭐 하시는 거지?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엄 아니에요. 아, 이 비주얼 어떡하지? 이거 진짜 비주얼 각인데? 한번 가주십시오. 예쁘네요. 엔엘엘쥬. 여러분, 미소는 절대 담지 말아요. 절대. 절대. 아우, 여전히. 됐다, 마. 고마워. 먹어야 되겠다. 비주얼 벗어. 예쁘죠? 미양 벗어. 자, 여러분, 한 입. 이거는 어깨 녀도 맛있다고 했는 거예요. 맛있어. 그럼 요즘에 닉네임 안 바꿔요? 왜요? 응? 왜요? 뭐
뭔가 많이 먹는 여자 같잖아. 맛있다. 들어간 재료는 파프리카, 단감, 배, 양파, 상추. 단감! 이제 물에는 빨리 먹어야 돼요. 약간 이거는. 계속 담궈놓으면 익어요. 그쵸. 식초 때문에. 당근 먹고. 배만 먹고 싶다고 여기 단감도 들었어요. 단감. 네. 단감도 맛있어요. 식초 때문에 꼭 물에 끓인 것처럼 나중에 오래 담궈놓으면 회는 변해요. 식감이 달라집니다. 산 때문에 산. 오늘 우리 옷처럼 하면 되겠네요. 여기저기서 단감 주고 난리라고요? 저희도 감 받았어요. 감이라뇨. 오늘 아니에요. 또 이제 나 말 나온대.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말 나온대. 미실레 뭐가 급합니까? 시간님도 감 드세요. 대봉 있잖아. 대봉 진짜 큰거 대봉. 그거를 큰 상자로 한 상자 받았어요. 이야 정말 큰 대봉. 조만간에 먹을게요. 꽃길님 그럴 줄 알고 말했쥬. 대봉 정말 큰거 큰놈. 이 한 칸짜리 박스가 아니라 큰 박스. 무서워요, 대리님. 예? 안 크기만 하면 어떡할 건데, 미소님. 미소님, 뭐 큰 거 있어요? 대봉은 짱 커요, 유정님께서. 정말. 빨리빨리, 다 먹고, 여기. 여기다 말아주세요. 정말. 이 야채랑 같이 먹어야지, 왜 자꾸 썩. 아니, 여기다 놓으시라고요. 정말. 뭐 소에만 드실 거면 뭐 여기 이렇게 따로 드릴게요. 네. 대봉 은근 비싸요, 유정님. 호로로. 정말. 너 정말 안 자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행복해야 한다고. 회 드셔야죠. 제이와 많이 뜻이 뭔가요? 누가? 선범님께서. 시간이 없단 깨님 별풍선 10개 오늘부터 난 입고 할래요. 그래. 우리 시간님 또 감사. 올해 안에 정말 오겠소. 정말 머라이 어캐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님도 감사해요. 샘맘님, 제이와 마니가 뭐냐면, 제가 제이잖아요. 이 친구가 마니잖아. 그러니까 제이와 마니. 그냥 이렇게 네. 둘이. 제이와 마니. 근데, 네. 제이가 제 이름이고, 마니가 마니 이름이에요. 우리 실제 이름. 네. 본명에 들어가는 이름을 그냥 따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저기 계시는 우리 그 유정인을 갖다 예를 들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우리도 약간, 특이하게 지을 거 그랬나요, 이름? 특이하게? 이거 좀 벌리고 안 벌리고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정말.
문제다 문제라 정말. 아,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개명하라고 해, 이슬님? 아, 정말. 정말, 정말. 왜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소나, 소나, 이거 소나, 정말. 초코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샤샤샤. 아이고, 좀. 어, 샘맘님.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한 거잖아. 아니, 꽤 먹고만 있네. 반갑습니다. 이래서 개인 요리 해야지. 첫 판 깨쳐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요리 해야 되겠다. 개인 요리. 다음에 각자 요리해서 먹는 거 그거 한번 할게요. 각자 만드는 요리는 자기 건 자기가 먹는 걸로. 그래요. 끝날 때까지 절대 주지 않아. 하. 그래야지. 그냥... 그래야 좀 뒤집고 자르고 하겠지. 대봉이 주먹 정도 크기잖아요, 보통. 주먹보다 좀 더 크지 않아요? 어우, 불안하다. 너 그릇 대고 항상 하라고. 그릇 대고. 그렇게 들지 말고 그릇 딱 넣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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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꼬집고 싶다. 유정님, 유정님! 소면. 아, 오리소리. 아, 가끔씩 들릴 수 있어요, 샘맘님. 갑자기 소리가 커지면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오리도 아주 출몰해. 근데 우리가, 야, 아무리 다시 보기 봐도 오리소리 안 들리던데, 나나. 꽥꽥 나오죠, 가끔. 그 뭐지? 본방 때만 들리나봐. 응? 지금 초코님 오셨네? 초코님이 사주시는 옷 오늘 입었어요. 같이, 오늘은 같이 입었어요. 네? 오늘 같이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초코님. 고맙습니다. 그니까 안 들리는데? 다시 보기도 들리, 나 다시 보기 아무리 봐도 안 들리던데? 특이하네? 유정님께서 넘겨봐서 그런가? 정말. 타이밍에 걸렸어요 지금. 아. 와. 아, 눈물 나네. 뭔가 갈수록 뻑뻑해지는 느낌인데 이거. 우유는 끝났어요. 진짜 막 그 요플레 있잖아, 요거트. 그거를 지금 병에 부어가지고. 네. 원래 수저로 떠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빨대를 먹고 있는 기분? 수저로 퍼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빨대로 빨아먹고 있는 느낌? 아까 누가 그랬지? 누구지? 아, 애슐리님이 그랬는데? 애슐리님 어디 갔지? 아, 계시는데? 마니스타라고. 얼어 죽을 마니스타. 맛은 있잖아요.
아, 뭐야. 먹어봐! 소면이요. 소면.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머. 네, 애슐리님, 저 잠깐 한 번씩 엉뚱한 사람 잘 잡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시간님. 아니, 애슐리님이 그 아까 채팅친 거 방금 본 것 같은데, 방금 좋아요. 아우, 정말. 그니까, 달콤님 왜 안 오지? 어, 근데 그냥, 일단은, 달콤님 지목하신 분이 누구였죠? 이슬님이 달콤님 지목하지 않았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해줘요. 이슬님 다시 써줘요. 이슬님이 다시 골라주세요. 맞아요. 애슐리님은 맛있게 보인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고 마리스타는 다른 분. 나가서 기침하고 오세요 다시. 나 지금 잠겨 있습니다. 좀 풀려야 돼요. 그럼 먹어 일단. 재민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 먹이 매웠습니다. 아, 요거트 때문에 목이 막힌 게 아니고 식초 때문에. 식초 때문에 좀 살이 걸렸어, 살이. 살이 들었어. 목젖을 딱 쳐야 돼 간다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미소님. 괜찮죠? 미소님. 마니한테 내가 할게요. 목젖을 탁 때려줄게요. 맛 좋아요. 소면 맛있네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와 만입니다. 드십시오.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먹으라고. 많이 드세요, 제이님. 네? 정말. 샤샤샤. 온통 하트네요, 시간님. 워터 턴지야. 살살 말하세요, 시간님. 살살. 한번 여러분 세 봐주세요. 제이님이 정말 몇 번 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딸기 수박 포도님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놀러 오신 분들 계신데 추천은 안 눌러주시고 가셨네. 정말 닉네임을 다 호명하고 싶네요.
한번 눌러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버튼 한번 눌러주면 되지. 공짜인데. 그냥 한번 좀 눌러주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우측 상단. 잘못 잡어. 아. 그쵸, 곡들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밥 말아 드십니까? 아니요. 거의 안 말아 드시죠? 네. 저는 밥을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만. 아, 그때 말아 드세요? 네. 왜냐면 양이 적어가지고. 아. 그때는 밥 말아 먹어요. 밖에서는 회도 물에 식히면은 회 되게 조금 나온단 말이야. 네. 회도 조금 나오고 해서 소면도 말아 먹고요. 밥도 먹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근데 집에서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회도 듬뿍듬뿍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어? 그래서 굳이 밥까지 안 말아 먹고 소면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방송하기 전에는 밥 말아 먹는 걸 알지도 못했네요. 밥 말아 먹는다는 거 왜 물에 밥을 말아 먹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 말아 먹잖아. 그럼 나름 또 먹을 만해. 맛있어요. 산더라님, 그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도 듬뿍듬뿍 넣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쵸. 밖에 나가서 왜 그런 거 많잖아. 크림 스파게티나 크림 떡볶이 같은 경우 예를 쉽게 예를 들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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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 가격은 2만원 돈 막 하고 막 2만원 넘고 막 비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들면요, 완전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좀 막 넣고, 어? 베이컨 막 넣고 막 아무튼 막 탁탁탁탁 해서 스파게티 면 그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그거 막 푹푹 삶아가지고 막 많이 나오죠, 정말, 정말. 밖에서도 먹는 맛이 있다고요, 미소님? 그거 사 먹으면 일단 편하고, 편해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밖에서, 그쪽 산다라님 진짜 배 터지게 먹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자꾸 뭐 뭐 좀 더 주세요, 뭐 이것 좀 더 주세요 이런 것도 싫어요. 여기 피클 좀 더 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이거 뭐 음료 좀 주세요 이거 싫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다 놓고 옆에 놔두고 맛있게 그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눈치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데 있잖아. 벨이 있는 데가 있고 벨이 없는 데가 있잖아. 그 다음에 부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들어주시는 분, 그 자꾸 외면하시는 분, 안 쳐다보는 사람 이런 분 계시잖아요. 또 맞아요. 그냥 음식 나가고 끝. 그 다음부터 끝인 사람들. 스탠판이에요.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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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아 막 말아 막 말아 막 말아 막 말아 막 말아 철판 아닙니다. 철판 다 눌러붙여서 먹었어요. 네. 이슬님도 되게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승질내고 있어요. 약간 눈이 막 내려가요. 어쩌지?
저는 다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그 스텐이에요. 스텐 이거 막 긁어도 되는 그 뭐라고 해요? 구이 전용 그 펜이에요. 구이 전용. 시간이 또 상황극이라고요? 무슨 상황극? 맛은 있는데 본식 때 나올 음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료 뭔가요? 제이님 나한테 질문했나요? 채미님 음료는 망고 요거트입니다. 망고 망고 채민이가 물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준다. 어이 여기에 이 보틀도 서비스로 주더라고. 네, 보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틀 예쁘지는 않아. 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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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산나라님. 어, 유정님 비싸게 보셨네요. 원래 그 가격 합니까? 15,000원? 아, 샘맘님은 싫어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망고 맛 많이 안 나요. 담닦아요, 담닦아. 되게 빨리 닦네요. 케이블 좀 주십시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와우. 어머! 해가 동쪽에서 뜨겠네? 안녕? 오늘은 어디 바람을 쐬고 오셨습니까? 보틀! 비싸 보이진 않아요. 약간 저렴이. 도끼병님, 하이. 강남구나 서초구에 참치 맛집 소개 좀 해. 그거 네이놈한테 검색하면 잘 나오는. 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잠실님. 네. 미소님 잘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소님. 잠실 여자잖아. 어머. 도끼병 왜 이 말이야? 아, 마니가 두 마리 있어서 그러네요. 네. 또 잘못 내리셨네요. 잘 드십시오. 미소님 알려주세요. 어머, 안 알려줌. 아, 미소 요즘에 뭐 잘못 먹고 있나봐. 스탠판, 세혜님, 이게 사이즈마다 다 틀리고요. 들어가는 재료마다 다 틀려요. 가격은 직접 구입하실 때 애누리 하세요. 네. 집집마다 가격이 다 틀려서요. 제가 가신 곳에서 사실 건가요? 그러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 핑크핑크 좋았다고? 내려드릴까요? 마니가 두 마리 버티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민트 하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산다라니. 이 옷, 그 전에 같이 못 입다,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입으라고 하더라고. 뭐 어때요? 입어요? 그래갖고 입었어요. 네, 오늘 입었습니다. 이걸로 썸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너무 고맙죠. 누가 이거 옷 사줘? 누가 이렇게 옷 사줄까요? 아무도 안 사줘요. 그쵸.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님. 너무 너무 고마워요. 역시 엄마가 짱이야. 엄마가 짱. 색깔이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나 처음에는 이게 내 건 줄 알았어. 나 민트가 나 민트 난 좋아하니까 민트가 내 건 줄 알았더니 네 거는 분홍이다. 정말 예뻐요.
자세 보면 근데 얘는 뭐 연기고 뭐 딴 거 있고 약간 틀리긴 해. 아, 좀 다릅니까? 네. 근데 니는 줄이 하나 더 있잖아 여기. 식사하세요. 아. 오빠는 차가워서 분홍분홍이 났다고요? 제이님은 핑크 꼰대잖아요. 네? 이슬님 저 꼰대라고요? 오, 언니 실수하신다. 아, 잘 어울려요 지금 색이? 얼굴 색 보니까 안 어울린다고요 시간님? 어머 세상에 해보자는 거예요? 아, 제이님 그 미트 스프라이트요? 스트라이프? 요거는 재질이 다르죠 그리고 네. 이것이 더 두꺼워. 누가 재질 물어봤어요? 줄이 한 줄 더 있습니다. 마니님도 핑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산다라님. 네, 핑크 좀 봤습니다. 어? 안 어울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겨자. 겨자 위에 얹고 계시네요, 지금. 글쎄요. 없나봐. 어이가 없네. 근데 다 입었던 옷 중에 그래도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늘색? 닮아간단다, 야. 말 안 하니까 닮아간단다. 옷색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시원님께서. 어, 아니에요, 시간님. 새로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제이 마니에요. 뭐, 아니면 내일 또, 뭐, 마니가 분홍 입고 내가 민트 한번 입어보지, 뭐, 그러면. 다른, 네? 다른 옷으로. 아, 다른 옷으로? 옷 사이즈 왜 물어봐요, 우정님? 옷 사주려고요? 사이즈 왜 물어보는 건데? 옷 사줄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유정님. 알려드린 거래요. 아, 그래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105, 110, 요 정도 입어요. 크죠? 근데 나는 루즈핏이 좋아요, 루즈핏. 루즈핏. 먹방 끝나면 몇 시에 주무시나요? 엄청 늦게 자요, 샘맘님. 이것저것 정리도 해야 되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인코딩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일이 좀 많아요. 네, 꽤 늦게 자요. 어우 미소님 약간 내려가셨네요. 다시 끊어요 학원. 두 분 사이즈 같으세요? 아니 같진 않고 입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입던 옷은 많이는 못 입어요. 네, 제가 더 큽니다. 많이가 더 커요. 버럭 제이오. 꽃길만 걷자더니 뭐 하는데 꽃길 꽃 좀 깔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꽃길이.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꽃을 깔아줘요. 얘는 왜 이렇게 됐어? 꽃길을 만들 꽃길. 꽃길은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자 소면길과 꽃 상추, 아이고. 상추길. 그게 바로, 갑자기, VOS 노래가 생각나네요. 제목은? 여러분 뭐라고요? 큰일이다. 네, 미소님이 배불렀어요, 근데. 시위하는 거죠. 너 하나 안고, 나 하나 안고, 너 하나 안고, 나 하나 안고. 얘들아, 얘들아, 당감 포기할 순 없어. 양파도 올라갈래? 그래 피망도 하나 아 피망이란다 파프리카도 올라가 양파도 하나 와. 올라가고 배도 올라가고 왜요? 헐! 꽃길만 걷자님 별풍선 100개 오늘부터 난 이거 할래요. 와우. 더럽더럽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좋아합니다. 꽃길만 걸어. 나도! 우리 꽃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럽더럽.
깜짝이야. 저도 멀쩡한 목소리 낼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을 재밌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상한 목소리 내지 말까요? 우리 꼬끌님이 또 100점 선물을 고맙습니다. 리액션 하나 할 거 노래 하나 생각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중의적인 더럽이라고. 미소님. 우리 꼬끌님 고마워요. 뭐가 잘 어울려요? 목소리요? 더럽 한 번 아니죠. 두 번이에요? 아니, 원래 목소리 잘 낼 수 있어요.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어때요? 11시 반. 요리 먹방으로 찾아뵙는 최입니다. 만이에요. 휘뚜루 마뚜루. 제 조댕이가 문제라고요. 아, 목소리는 정상인데 조댕이가 문제. 유정님은요 정말 손가락이 문제야. 어? 내가 정말 웬만하면 울까봐 차갑게 안 대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 원래 나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겁나 어색한데요? 왜요? 이런 게 좋나요? 지만 예쁜 거 다 하고. 200번째? 정말. 뭐라고요? 오빠 방송 보려면 앵간한 멘탈로는 안 된다고요? 도깨병님 사실입니까? 인정. 근데 우리 도깨병님도 네. 뭐 저랑 뭐 쌤쌤이에요. 편식하는 거예요? 네? 편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 쌌으면 되네. 글씨가 엄청. 나 일할 때 목소리를 해줄까요? 수세미 안 사요. 세제 있는데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손님 없을 때는, 알죠? 손님 없을 때는 많이 보고 빨리 가서 어쨌든 문제 한 거예요. 빨리 보자. 대박.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산다사님? 성대모사 한 거 많이 해요. 제이님 목소리입니다. 제이님 말이죠. 채미님이 먼저 한번 보여줘요. 어떤 목소리? 채미님, 봐봐. 아, 도, 미, 솔, 도. 어떤 목소리를 해드릴까요? 마니님도 한번 해보세요. 도. 도, 미, 솔, 도. 아, 뒤에 웃음이 이상하잖아요. 뒤에 웃음 뭐가 이상합니다. 저처럼 웃어야죠. 깨방정 웃음 한번 웃어줘봐요, 마니님. 여러분들 다들 원하실 것 같아요. 이분 가리고. 이거예요. 그게 깨방정 웃음이에요? 네. 마니 깨방정입니다. 마니님, 제발. 산다님. 여러분 있잖아요. 마니는요, 자기가 남캠인 줄 알아요. 어이없지 않아요? 다 드셨죠? 배불렀구나, 배불렀어. 배불렀어. 마니님의 웃음소리 같이 담게 돼요. 자, 네,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뭘 맞춰요? 녹화 맞춰야죠. 난캠이냐고 아니냐고. 난캠, 논캠입니다. 아니, 예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아니, 진짜, 꽃길님. 예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 유튜브 프렌. 자는 뭐예요, 자? 자라고요. 뭐라는 거야? 어깨 피고 딱 눈 크게 뜨고, 턱 땡기고.
뭐 하는 거죠? 난캠이에요? 아, 자꾸 난캠이라 그러니까. 아, 자꾸 난캠 노래. 어이가 없네, 진짜. 난캠 노래 하시는 것 같아서. 프로필 사진 찍는 줄 알았네, 나. 프로필 사진 찍는 중이에요? 어디 대출하시려고요? 아, 네? 자, 유튜브프렌. 자, 오늘도 물회 잘 먹었습니다. 물회 소면 말아 드시면 맛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뿅뿅뿅.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차 디저트 먹방, 후식 먹방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친구들 후식 먹방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뿅.